안녕하세요 형님들, 닌자 소녀 키우기의 A게임TV입니다. 현재 레벨은 390레벨이고요 요 전투력은 58억, 네, 현재 랭킹은 94위입니다 위에 찍으면은 내 정보가 나오나? 이렇게 누르면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이렇게 검 공격력이 949만이고 표창 공격은 284만, 예, 치명타 뭐 1억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빌리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시고 뭐 이거 깜짝 놀리실 것 같은데요. 뭐 게임은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닙니다. 이게 오픈한 지 제가 오픈하자마자 여기 정보를 알아가지고 플레이를 했는데 플레이는 조금 얼마 하진 않았습니다. 형님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루 이틀 플레이 하다 보니까 벌써 8일이나 지났습니다. 랭킹 94위인데 조금씩 능력을 올릴 때만 실시간으로 랭킹이 계산이 돼서 굉장히 좋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을 보면은 이렇게 1424위, 1618위 뭐 이렇게 많이들 계십니다. 그리고 랭킹 1위 분이 가끔씩 채팅을 해주십니다. 현금 30만원이야. 월 30만원. 예, 랭킹 1위 분이신데요. 예, 이분도 가끔씩 매일매일, 예, 가끔씩이지만 채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요거 게임 자체는 그냥 횡 스크롤 방치형 게임이고요. 요렇게 조금 멋진 연출 장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뭐 획득엔지도 나오고요. 처음에 메뉴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닌자라고 있는데요. 닌자를 누르게 되면 골드로 당연히 올릴 수 있는 어빌리티가 가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로형 게임이 많이 나오는데 요 게임은 가로 형태고요. 그리고 코스튬이라고 있습니다. 코스튬은 초보 닌자, 붉은 두건, 수련 닌자까지 제가 돼 있는데요. 수련 닌자에서 요거를 보석을 6개를 예, 업하면은 다음 또 닌자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요게 되면 아래쪽에 어빌리티라고 있습니다. 이 어빌리티 옵션 변경을 통해갖고 주사위죠. 주사위를 가지고 옵션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내한테 맞는 옵션을 만들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각성하기, 요게 이제 술입니다. 술, 사케. 예, 이게 아마 닌자니까 일본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사케로 한 것 같은데요. 사케 같은 경우는 예, 던전을 돌면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투 쪽에 가면 던전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다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골드 던전, 강화석 던전, 주사위 던전, 레이드 이렇게 PVP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 던전 쪽에 가면은 PVP 있죠. 이걸 던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PVP 이쪽에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다른 유저하고 매칭이 되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들어가게 되고, 예, 승리 시, 뭐 패배 시에도 예, 사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케를 모아서 저걸 올리다 보면은 저도 언젠가는, 현재는 지금 3개까지 닌자가 열려 있지만은 나중에 모래 닌자, 중급 닌자, 요화 닌자 이런 것들도 더 획득할 수 있겠죠. 근데 맞네, 오렌지 민트. 와, 너무 많다. 이거 사케가 엄청 많아야겠는데요. 이건 뭐 7년 여홍조 홍혈의뿔 뭐 이런 데까지 가려면 한 1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 올리는데 사케 요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수련 닌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있는 옵션까지 해서 올릴 수가 있고요. 자, 장비 쪽을 볼 텐데요. 장비는 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장비 쪽이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뽑기 확률이 좀 매우 매섭습니다. 아, 맵다고 해야 되나요? 현재 제가 착용하고 있는 장비가 이렇게 SS급과 AAA급이 있는데요. 지금 뽑기를 아마 뽑을 수 있는 게 SSS까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U부터 LLL, MM까지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래쪽에 보면 추천 장착 눌리면 알아서 추천 장착이 되고요. 또 일괄 합성은 뽑기한 걸 일괄 합성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소환을 누르게 되면 바로 소환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검 뽑기가 있습니다. 소환 등급이 현재 3레벨이고 표창은 4레벨, 장갑 3레벨 이런 식으로 뽑기들이 있는데요. 아예 아래쪽에 U등급은 나오진 않습니다. 무려 5단계가 돼야지 U등급을 뽑을 수 있는데 확률이 0.4% 이렇게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뽑기가 좀 많이 매운 느낌이 있습니다. 4단계만 돼도 없습니다. 4단계가 돼도 S, 3S 등급까지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뽑기들이 굉장히 조금 난이도가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 쪽이 굉장히 낮은데요. 근데 이 장비가 또 중요한 게 다음과 같은 메뉴를 보게 되면 장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또 옵션을 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SS 등급일 때는 이렇게
어빌리티를 4개를 설정할 수 있고요. 또 U등급이 풀리게 되면 U등급 무기부터는 이렇게 한 단계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시면 무기 하나 모든 장비들은 이렇게 강화가 존재하고요. 이렇게 강화를 할 수 있고요. 또 어빌리티를 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이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예, 그 현재 89레벨이고 강화속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 어빌리티들이 또 모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요. 이 어빌리티를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음 걸로 넘어가면 어떡하냐. 다음 걸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는 게, 자 요거 13레벨 만들었는데 요 13레벨의 이 전체적인 강화 합성에 대한 능력치 요런 것들이 보유 효과 능력치가 있죠. 보유 효과는 능력치의 5%가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능력치의 5%가 과연 이게 여기 있는 아래쪽에 어빌리티까지 이게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빌리티는 또 능력치인데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테스트로 요걸 한번 어빌리티를 한번 옵션을 한번 변경해 볼게요. 자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현재 지금 58억 5371만이거든요. 58억 5371만 뭐 이렇게 옵션을 붙였는데 뭐 다른 건 안 올라가네요. 요건 안 올라가나 봅니다. 강화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니까 전투력이 오르네요. 전투력이 요거 올리면은 그러니까 강화 합성에 있는 검 공격력 치명타 상위 것만 옵션이 붙나 봅니다. 자 요것도 보면은 자 여기서 옵션을 한번 변경해 볼게요. 옵션을 요렇게 딱 눌렀을 때 능력치가 전혀 올라가는 게 없죠. 예, 올라가는 게 없는데 강화를 했을 때는 예, 요게 올라가는 게 능력치의 5%가 이런 식으로 네,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현재 그리고 최고 아이템이라고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제일 좋은 아이템은 SS등급입니다. SS까지 올라가기 너무 쉽지 않아요. 표창도 그렇고 장갑도 그렇고 스카프 같은 경우는 S까지 밖에 못 갔습니다. 근데 여기도 S에도 전부 다 옵션은 다 어빌리티는 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강화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놨고요. 자 강화도 이렇게 꾸준히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게임들 보면 다음 단계 더 좋은 거 하려고 모아두는데요. 모아도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언제 나올지 뽑아갖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만 뽑는 게 아닙니다. 뽑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스킬도 뽑아야 돼요. 스킬도 전체 뽑아가지고 소환해서 전체 강화를 또 해야 되고요. 스킬도 강화를 해야 되고 스킬 쪽에도 초월이 있습니다. 초월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또 옵션 변경이 있어가지고 옵션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프 회복 증가라든지 이렇게 옵션을 붙일 수 있는데 확률 보면 SS는 0.2%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제가 착용하고 있는 스킬들 한번 보겠습니다. 짠. 사실 스킬 같은 경우 아직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있는 좋은 스킬들을 이렇게 한번 했거든요. 자 얘 들어있네요. 요 옵션 변경에 여기도 보스 몬스터 방어력 감소 제가 지금 옵션을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붙여놨고요. 예, 스킬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또 업할 수 있는 거. 네, 저것만 또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유물도 있습니다. 근데 유물 자세히 보시면은 유물도 레벨업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현재 유물 쪽을 확실하게 빠르게 능력을 받기 위해 가지고 유물 소화를 집중적으로 좀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했는데도 레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려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획득되는 요 위에 있는 파란색 요게 뭐라고 보석을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이 보석이 그냥 보석이네요. 이 보석 뭉치 웬만한 보석 뭉치로는 저게 티가 안 납니다. 네. 아, 정말 요 할 것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룰렛 쪽에 들어가면은 하루에 3번 룰렛을 돌릴 수 있고요. 무료 충전, 광고를 보고 또 할 수 있고요. 또 광고 제거를 사시면은 이걸 또 돌릴 수가 있는데요. 사케 50개씩 이렇게도 획득할 수 있고 던전 입장권 이렇게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제거 같은 경우를 구입하면은 아마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투에 보면은 이 던전도 이렇게 전투 쪽에 던전이라든지 레이드 그리고 PVP 같은 경우도 있고요. 골드 던전으로 골드 획득할 수 있고 강화석
던전, 그리고 주사위 던전. 주사위 던전은 수동입니다. 눌러가지고 하늘에 날아오는 새를 잡는 수동 주사위 던전이 있고요. 레이드가 있습니다. 레이드 같은 경우는 현재는 길드원과 협력하여라고 돼 있는데, 사실 들어가면은 고수님들 친구 추가해가지고 깨면은 쉽게 또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 드래곤 같은 경우는 데미지 랭킹을 해갖고 경험치를 획득하는데, 레드 드래곤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예, 지금 현재 랭킹 93위인 저도 소탕이 안 됩니다. 소탕이 되려면 3-100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아, 3-100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언제 어디까지 갔냐면은 여기 몇 정도 될까요? 3-31 정도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이게 3-100까지 가야지 가능한데요. 와, 이게 열심히 플레이를 했는데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랭킹 93위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요, 뭐 랭킹 상위 랭킹 분 아무리 랭킹 1위라 해도 요 앞에 한 두 칸 세 칸도 많이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매서운 형태의 게임이고, 제가 보기에는 1년 2년 막 플레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컨텐츠 진행 속도가 후반 가면 조금 제가 중반이라고 봐야 되나요? 좀 느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 업데이트된 이런 구슬 시스템도 있는데요. 이 구슬 같은 경우도 구슬 던전에서 구슬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구슬 던전 진짜 멀고도 먼 이야기인데요. 뒤쪽에 가면은 구슬 던전을 가려면은 스테이지 3-100을 클리어 해라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 더 한다고 3-100까지 가긴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초반에 회원님들이, 아, 제가 이것도 개발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반에 여기 퀘스트가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퀘스트가 있는데, 퀘스트가 너무 반복적이다 보니까 그 튜토리얼 퀘스트 하다가 아마 많이들 떨어져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튜토리얼 퀘스트를 다 완료하고 견뎌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마 튜토리얼 퀘스트만 잘 견뎌내시면은 랭킹 100위 근처까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뭐 뽑아라 장미, 그러니까 이게 퀘스트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뽑기 퀘스트가 계속 있습니다. 검 뽑아라, 표창 뽑아라, 장갑 뽑아라, 스카프 뽑아라, 스킬 뽑아라, 또 그리고 또 그게 또 반복됩니다. 검 뽑아라, 표창 여기 계속 무한 반복으로 지쳐갖고 많이 떠나시는데요. 그 튜토리얼 개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아주 장기적으로 플레이를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게임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런 류를 좋아하시는 형님들은 한번 재미있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A게임TV였고요. 오늘 닌자 소녀 키우기 한번 제가 일주일간 플레이를 해보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게임이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